슬레이지입니다. 유로파이브 슬리스 4 알바니아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헝가리부터 때린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전쟁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오스만을 때린 다음에 헝가리 들어가야 될지 일단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헝가리 뭐날줄 알면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놓고, 프랑스 왕실결혼의 나라 안 되나? 피렌체, 폴란드, 오스트리아, 베네치아 아주 뭐 개판 났네요. 됐고, 군사 훈련이다 시켜 넣어주고, 헝가리 좀 천천히 들어갑시다. 오스만 투르크 휴전이 언제까지죠? 튀르키예 휴전이 94년이죠. 보병 좀 조금 더 뽑아주고, 군사 훈련 시켜 넣어주고, 양 보급 제한 나이스. 오랫동안 이 땅은 외세에 의해 분열되고 지배당했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알바니아인들이 통치하는 국가를 세우려는 간절한 바람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조류는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강력한 제국들이 몰락하였고, 그들의 영향은 뭐야, 개꿀? 우리 대출 없잖아. 인풀 줄여. 나이스. 어쨌든 정통성 90이요? 어림도 없을 듯? 처치 올려주고, 자기 판매 돈 받고. 어쨌든 주변 왕 강력한 제국들이 몰락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묻고 있던 세사 영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묶던 세사들을 벗어던지고 알바니아의 왕조를 구축할 왕 알바니아인 왕조를 구축해 낼 기회입니다. 주변 국가 졸라 강력하죠. 졸라 무섭죠. 뚝배기 터질 것 같죠. 됐고, 프랑스 왕실로 된다. 일단 프랑스 다리 묶어주고요. 굳이 뭐 왕실결혼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잡아둡시다. 됐고, 92년 이탈리아 기술자 채용. 나이스. 돈은 많아요. 전문성 올려주고, 23년대까지 징집 가능. 크라바트 치카이치 팔아먹어가지고 돈은 많네요. 어우야, 코소보. 헝가리 베오그라드 날조해주고, 오스만 투르크 클라인 날조, 행정기술 나이스. 인플레이션 떨어진 거 찍었으니까 테크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역량이랑 법원 올려주네요. 법원이 좋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서 문제지. 됐고, 개신교 종교야. 리가에서 개신교가 터졌네요. 인력 나이스. 투퉁기사단 멸망 직전 리가 개신교 대주교령이 타락했네요. 뚜루끼에 딱 차라리 전쟁 같은데 나갔으면 좋을 텐데. 동맹 안 되나? 동맹은 빡셀 듯. 신앙의 동포. 신수까지 하고 싶은데 신수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됐고, 열강 중에 좀 강력한 나라들 광의로 개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무서우니까. 아직 우리 확장도 얼마 못했어요. 사실상 우리 요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이거 먹은 거 빼고 확장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열강의 눈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밥도 좀 먹도록 하죠. 어우 씨. 오스만이 딴데 전쟁 갈때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각이 안 나오네요. 정통성 왜 이렇게 낮아? 444, 232. 오스트리아 동문연합 했나? 보헤미아. 프랑스 졸라 쎄. 개무서워. 됐고, 오스만 날줄 알고 다 했구나. 동방정교회 아니면 못 쓰고.
첫 번호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열심히 부동항 먹겠다고 달리고 계시고 휴전이 언제까지냐? 9월. 얼마야? 411점.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지? 인플이 높다 해가지고 비싼 건가? 아닐 텐데. 너무 창렬인데요? 왜 400 아니야? 혁신성 2증가. 군사력 411. 아, 그거구나. 이거. 통화정책 통제. 됐고, 군수품 수송 확장. 육군소모 마이너스 10%. 그리고 병력 한 개에 50% 증가. 오케이. 보병 25 뽑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벌 끄림 뜰기에 박도록 하고. 와, 대출 상환해 주고 난리 났네. 아주 아주 뭐 관대하셔. 테크 파이테크 올려주고요. 오스만 투르크 휴전 끝났고요. 그러면 요새 활성화 시켜놓고 시대간 수용 비용 안 하고 오스트리아가 군대가 74,000, 폴란드 51,000.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열강 체크. 폴란드밖에 열강 아니죠? 열강 1대1이거든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콘스탄티노폴리스 지역 점령으로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4로 할게요. 잘못하면 군대 순삭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쓱싹 당하면 죽기 때문에. 어허라, 잠깐만요. 수림 지역 452. 설마 쓱싹 당하나? 쓱싹 당한다. 씨. 사상자는 근데 쟤네가 더 크긴 하네요. 다행히도 군대가 사상자는 근데 쟤랑 나랑 비슷하면 내가 손해 아닌가? 내가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지역 코소부 지역 어딨냐? 인력 군수공장 찍어 그냥. 씨. 다 군수공장이. 씨. 인력 찍어놔. 찍어내고 사기가 딸려가지고 지는 거지. 사기가 잘려서 전투에서 지는 거지. 사기만 높았으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사기가 뭐야, 돌격했네? 니도 돌격해? 그럼 나도 돌격할 수 있어, 새끼야. 니만 돌격하냐? 나도 돌격할 수 있어요, 군대. 열강전쟁 개입할 수 있는 명분 없죠. 오스만 열강 하나, 폴란드 열강 하나이기 때문에. 오스의 열강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발칸반도를 먹을 건데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나 죽어! 아씨, 맨날 못 도망가? 졸라 죽네, 이거는. 아니, 사상자가 무슨... 시베반데? 아니, 왜 도망치지 못하니? 프랑스. 프랑스님! 십자군 좀 바꿔주세요. 아니, 너무 많이 죽는데? 사상자 14,000 나왔거든요? 저희 우리 숨마셔도 죽는데 그냥 다? 아니, 이게 삼성 장군? 스칸데르베그, 제2의 스칸데르베그가 이게 말이 돼? 통행권은 저기 딱 뚫렸을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군사력 빨리 발칸반도 먹어가지고 에리체리 못 뽑게 만들어야 돼요. 황폐야. 군대 97,000. 뭐야 군대. 잠깐만요. 개신기 엎어지다 프랑스에 터졌나? 폭탄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함부르크네요. 역시 북유럽. 난 좀 살이자. 애들아 니들 싸우고 나는 살일게요. 전투 들어가면 말해. 형이 도와주러 갈게. 와, 졸라 무섭다. 얘들아 뭉쳐. 흩어지면 죽는다 진짜 레알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어요. 흩어지면 진짜 죽습니다.
인력 700. 뭉치. 진짜 흩어지면 뒤져요. 내가 마저 봤어요. 내가 마저 봐서 잘 알아요. 진짜 흩어지면 뒤지더라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부테크 찍을 리가 없죠. 어, 니마 그만 건너지 마. 니마 진짜. 어우. 우르 킹르반 대포 있어가지고 일단 너 아나플루야에서 작전 수행하고. 그리고 아 진짜 장군 잘든 뭐 육사가 벌어진대 지금. 재정 마이너스 3.29 두 칸. 기병 몇줄 나오냐 우리? 24줄? 어우 야 저거 수호해주러 가자. 다이스만 잘 뜨면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놈이 비엔나 공성하네. 와 공성 꼬라지 보세요. 개무섭습니다. 주판에 대한 불, 주판이 누구세요? 뭐 우리 근본 없어. 꺼져.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씨. 아 비에나 털린다. 아 얘들아 내 힘으로 부족하다. 안 되겠다. 아 비에나 내가 집중 포격해가지고 나, 털어줄게. 내 힘으로 역부족이다. 나 얼마 죽었냐? 알바니아 사상자. 뭐야? 내가 제일 많이 죽었잖아. 아니 나 우리 그 많던 인력이 다 어디 갔지? 일단 비에나 공성해 줍시다. 헝가리 날조나 해주고 명분 공성할 거다 했으니까 빼고. 어우 졸라 아프네 진짜. 36한 페이스 36일. 얘 며칠 나오냐 한 페이스에? 17일. 거의 반이네요. 야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거. 얘들아 힘내. 진짜 장기전으로 가야 될것 같아 이거. 열심히 거기 뭐더라? 알레포에서 작전 수행하시고. 우리 뭐야 얘 누구냐 너? 리투아니아 씨. 알레포에서 작전 수행하시고. 아니 공성. 알바니아 귀족 반군? 아 매국노 새끼들. 진짜 공성 졸라 빠르네. 답이 안 나오는데 너무 빠른데요? 300. 진짜 너 리투아니아. 너가 진짜 중요하다. 빈 공성 프라하 보헤미안 굳이 공성 아둥바둥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이겼고 프라하 탈환 700. 돌격은 못 하겠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극단의 소모전 가야 될것 같다. 소모 최대로 가야 될것 같다 이거 진짜. 프라 왜 이렇게 보급이 낮아? 25밖에 안 되네. 아이고 나 죽네 진짜. 아이씨 난 몰라. 너에게 우르반이 있다면 나에게 집중 포격이 있다. 1력 0대서. 아 우리 양 찍은 거 맞아요? 양다 찍었는데? 뭔가 이상한데? 아니 이게 인내 전술로 가 있다. 일단 아코뉴 뺍시다. 군대 얼마 나와 이 새끼. 0? 아, 얘 빼면 점수 떨어지는데? 빼지 마. 빼는 게 점수 떨어지 들 떨어질까 아니면 지역 콘스탄티노폴리스 아코뉴 킹스트리아 믿습니다. 킹맨 카이저. 도시란 도시란 이보알레. 공성할 것 같으면 빼고. 시간 끌어. 시간 끕시다. 너의 임무가 제일 중요해 지금 여기서. 네가 제일 중요해 진짜. 네가 그쪽
사막에서 진짜 열심히 싸워줘야 돼 진짜. 호병 컷. 레알 사막의 폭풍 작전. 약탈할 거 있냐? 111 나이스 달다 달아. 십자군이야. 약탈이야. 나이스. 8테크 찍어주고요. 사치규제법 통과. 에이씨 힘든데 힘들어. 39점 잘 빠져. 일단 살아서 돌아와라. 살아야지 우리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냐 얘들아. 일단 살아서 와라. 페이스 41. 왜 이렇게 4가 빠르지? 컴퓨터 역시 포벳 하니까 빠른 건가? 헝가리 어디야? 와르키야. 이거 전쟁 끝나고 좀 들어 누워야겠다. 이거 헝가리 때릴 각이 안 나오겠다. 이거 우리 죽겠는데요 일단? 40점. 일단 선생님 견적 좀 뽑으러 왔는데요. 어디까지 가능하시나? 일단 비잔티움 명통 다 주시고 아 뭐야 이거. 아씨 맘루크 뭐야. 네가 이겨서 받아? 맘루크야. 아니면 차라리 알레포 받아가서 근데 알레포 때리 각이 나올까? 이거에다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다가 불가리아 콘서트 퓨처코 47년 나중에 먹읍시다. 저기 이 정도만 주세요. 살려는 드릴게. 들어 누워. 일단 눕자. 눕방에 장기전으로 끌어. 아이씨 프랑스 하트. 인플레이션 줄여주고 인력 631. 아 불가리아 왈라키아 크로아티아 갈리폴리 빨리 개혁의 시대 안 되나? 39점 일단 들어 누웁시다. 눕방 합시다. 일단 들어 누워. 협상 안 해. 협상 테이프 꺼내지 마. 일단 눕자 우리. 눕고 봐. 콘살리노프는 내가 안 줄. 뭐야 라구사 카스티 아라고 나폴리 교황령 카나 교 뭐라고? 왜? 무슨 전쟁이야? 피사 아니 피사 드시겠다고요? 아니 이게 베리아든가? 좀 이상하게 그러는데. 야 저거 잡으러 가. 아 나 참 이거 비잔티움 다 먹일 거 그랬나 이거? 이 새끼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느낌 싸한데 이거. 따라와 팔로 미. 나 인력 없는데. 아 진짜 씨 인력 아끼려 했는데 밀려주네 이걸. 야 싹 다 갖다 군대 박아 그냥. 이거 답 없다 이거. 군대 갖다 박아 그냥. 공성에 집중포격해서 날릴 거야. 아 씹어까 진짜 공성. 빵빵 새끼야. 늘 거기 있어. 내가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 있을 테니까. 얘 또 뭐야 이거 또 눈치 없는 놈. 아 어디 가 얘. 아 쉣. 비잔티움 요새 없어? 뭐 그냥 넘어와 그냥 씨. 어서 오세요 하고 넘어오시네. 아잠 메디나 빼면 협상 테이프 펼쳐 봅시다 한번. 아이고 끔살 당하겠네.
카이저의 군대 끔살. 고원 응안 들어가. 들어가? 응안 들어가. 7년대 무시 못해. 어 설마. 어 깜짝이야. 초원. 오케이 들어와. 얘는 이길 수 있겠지. 설마 얘한테 지면 진짜 이 군대냐? 씨 할복해라 진짜. 어. 이걸 못 녹여? 2단계 군대? 사이 4점. 열심히 그 십자군 들어가세요. 2단계 군대? 45점. 빨리 크림반도 장악합시다. 루스자. 리가 류베 브레멘 함부르크 안할때 나와서. 뭔데? 동맹 누구야? 조지아 라잔? 아니 어떻게 해야지. 아 리가 전쟁 걸었구나. 에스토니아 병합해버렸네. 소비에트 연방인데 저놈? 이거 이렇게 먹으면 소비에트인데 거의? 무서운데? 도와줘! Help me! 아 졸라 아프겠네 이거. 증원 안 오겠다. 39피. 이거보다 더 좋은 장군 뜰 일 없을 것 같은데. 페어티 또 아니고. 뭐야 이거 왜. 에? 2단계 군대? 아니 교환비가 말이 돼 이게? 아니 교환비가 10마리 안 되는데 이거? 이 말이 된다고 이게? 아니 이거 이건 아니잖아.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선 넘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개역겹네. 잠깐만 뭐 보병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역한데 이건 좀? 이거 토 나오는데 이건 살짝? 이게 야 아잠 이런 애들 좀 빼봐. 식민주의 터졌네요. 야 빨리 우르반 날려 빨리. 야 우르반 좀 빼봐. 사이 4점. 야 빨리 내려가 넌 그냥. 협상? 아 테이블 덮어 씨. 벌장머리 없는 새끼 저거. 구테크 찍은 거 찍은 말. 구테크도 안 찍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구원비가 나오지 진짜.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빨리 예리체리 뽑아내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야 얘들아 도와줘. 야 아 도와줘 빨리 빠빠빠빠빠빠. 아니 무슨 사상자가. 사상자가 좀 말이 안되는데요 여러분. 아니 사상자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사상자가 내가 몇 만 나온 거야? 얼마 죽었어? 잠깐만요. 아니 카이저님은 뭐 그렇다 쳐. 씨, 나 뭐야? 6만? 7만?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닌데. 아 잠깐 정신 차리자 이거. 멘탈 잡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레이지야 정신 차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씨. 야, 우리 나라 안에 첩자가 있나 이거?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말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교환비야 이거는 진짜. 이거 거의 원주민 상대하는 급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이게? 어이가 없네.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